반갑습니다, 여러분. 염석영입니다. 오늘은 바오 가족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DM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감동적인 편지가 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편지 읽어 바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염성님. 저는 염성님 채널을 구독하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푸덕입니다.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며 하루에 한 번은 웃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려요. 저는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된 늦덕입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데요. 그래도 늦게나마 푸바오를 알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지방에 살아서 푸바오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동물농장이랑 에버랜드 자컨이랑 유튜브,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을 열심히 봤어요. 그중 염성님의 채널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평화롭기도 하고 가끔씩 던지는 농담이 제 스타일이라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름에 일을 하다가 눈 주위를 다친 적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눈을 다치진 않아서 시력에 문제가 없었지만 눈과 너무 가까워서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두 달 정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유튜브는커녕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식사도 화장실도 평소에 하던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고 바오들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더더욱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염성님 영상이 생각났어요. 멘트를 해주시는 덕분에 엄마 보고 틀어달라고 했고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며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따분했던 병원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추석 때 가족여행으로 에버랜드를 다녀왔어요. 혹시 염성님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몇 자 적습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좋은 영상 많이 기다릴게요. 아참!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팬이에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너무 감동받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글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읽으면서 또 보다 보니까 또 감동스럽네요. 지금은 다 치료가 되신 거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좀 답장을 쓰고 싶었는데 답장은 썼거든요. 그런데 쓰지 않는 계정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려고 만든 계정인지 읽지를 않으시고 답장이 안 와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추석 때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못 갔고요. 혹시 앞으로 뭐 언젠간 또 에버랜드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바우구찌라도 네,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구독자님께 힘을 주었던 것은 우리 바오 가족들 덕분이겠죠. 네, 루이와 후이를 비롯한 뭐 아이바오, 러바오 그리고 푸바오까지 힘을 준 것은 바오 가족이고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있을 뿐이고 더 많은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은 건 뭐 저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네, 바오 가족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예쁜 영상, 뭐 바오 가족들의 좋은 모습들, 예쁜 모습들 더 잘 전해드리고 더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본을 안 적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횡설수설 장난 아니네요. 네, 뭐 제가 말솜씨가 좋진 않아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다른 분들도 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다른 분들께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분들 계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한번 읽어봐요. 이 제목이 맞았나요? 아무튼 읽어봐요는 여기까지 끝! 안녕!